네, 그저께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대구역에는 밤새 마무리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열차들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대구역 상행선 선로 현장입니다. 동원된 중장비를 통해 침목을 새로 깔고 선로를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간이 화물 열차가 지나다니는 가운데 작업이 쉴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열차 추돌 사고로 파손된 선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부궁화호 상행 9번선과 KTX 주본선을 잇는 선로 분기기 교체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오늘 새벽 4시 5분 서울로 향하는 첫 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한 데 이어 모든 무궁화호 열차가 대구역에서 정차되면서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이후 시속 40km 속도로 서행 통과하던 KTX 열차도 시속 150km의 정상 속도로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뒤 어제까지 발생한 지연 운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이번 열차 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